자, 그래서 지현이 오늘 씨의 팔이네요. 오늘은 복합니다. 북한이요. 예, 오늘 복화의 C는 레벨을 끝났고요. 복화 2의 1호네요. 복화 2의 1호네. 복화 2로 가서 해야 돼. 복화 1에 가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복, 시인? 예? 그거 시인. 그러니까 C의 8은 어제 했는 거니까 오늘 1대1 할 거고, 오늘 수업할게. 복화 2의 1이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복습할 건 복화 2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요. 복화 2도 단어 문장 두 개씩이에요, 이제. 오케이. 자, C의 8. 어떤 내용 배우셨습니까? 뭐랬구요? 자, 뭐뭐 하라고 시키는 거 배웠죠. 그렇습니까? 뭐뭐 하라 그랬더니, 할게요. 이럴 수도 있고, 벌써 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손좀 씻으랍니다.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까요? Wash의 뜻은 씻는이에요. Your는 너의, hand는 손인데 왜 hands가 됐죠? 오케이. 손 씻을 때한 손만 이렇게 씻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는 오케이, 둘 이상일 때는 이렇게 S나 ES를 어쨌든 핸드는 무슨 씨예요? 손이란 뜻이니까 이름씨. 오케이, 선생님이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는 셀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신경 써야 될게 있다고 했었던 적이 있죠? 오케이, 손둘 이상이니까 이렇게 여럿이고요. 여럿의 형태를 복수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둘 이상, 이름 씨가 둘 이상일 때, 둘 이상을 표현하는 형태를 보고 복수 형태라고 합니다. 예, 보통 복수 형태는 S를, 이름 씨의 S 또는 ES를 붙여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your의 뜻은 you하고 your는 다릅니다. you는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거고요. your는 너의 라는 뜻에, 이런 거 보고는 소유 표현이라 합니다. 내손 씻으라는 게 아니고, 너의 손을 씻으라고 하니까, 너의 라는 뜻. 워시의 뜻은 틀렸는데요. 식다. 씻다도 씻다, 씻는이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워시의 뜻이 씻다이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자, 씨의 8에서 했던 것은 문장을 하다시로 시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뭔가 하라고 시키는 문장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하다시로 시작해서 뭐뭐 하세, 뭐뭐 하거라, 뭐뭐 하십시오 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명령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명령문은 무슨 시로 시작한다? 하다시로 시작하거나 또는 뭐 행복해지세요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행복해지세요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행복해지십시오. Be happy. 명령문은 뭐뭐 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행복해지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행복해지다라는 하다시가 없습니다. 대신 해피는 뜻이 뭐고? 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 어떤 시 앞에 뭐 써주는 겁니까? 비동사를 쓰면 그래서 어떤 시 가지고 명령문 만들고 싶을 때는 행복해지십시오 하고 싶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 상대방에게? Be happy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what이는 씻다라는 하다시니까 여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자체가 하다니까 뭐뭐 하십시오. 그리고 your hand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씻으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걸 안 붙이면 무엇을 씻으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시켰을 때 답이 있어야 되겠고요. Yes, ma. Yes, ma'am. Okay, ma'am. Yes, ma'am. Okay, ma'am. 하면 되겠고요. 엄마가 시켰던 거죠. 그 다음에 또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Okay. 이렇게.
dry의 뜻은 마른. 마른이란 뜻도 있고 말리다. 말리다라는 뜻도 있고. 그럼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말리다. 말리다라는 무슨 씨라야지 됩니까? 하다시. 하다시라야지. 무슨 씨로 시작하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무슨 문이 될 수 있다? 명령문이 될 수 있는 거죠. 마른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말려라 하고 싶으니까 이 dry가 어떤 시도 되고 하다시도 되기 때문에 dry. 그 다음에 your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 hair의 뜻은 머리카락. 머리카락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이름 시죠. 셀 수 있나요? 없나요? 셀 수 있어. 그러면 지현이 오늘 집에 가서 지현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 갖고 와. 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세울래? 못 세우겠어. 못 세우겠어. 너무 많지? 네. 그래서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있다면 이렇게 했겠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your hairs 하지 않는다. hair는 머리카락이란 뜻의 이름치고 셀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무슨 형태라 했습니까? 복수 형태라 그랬죠? 복수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란 뜻일 때. 네. 아. 오케이. 그래서 머리를 좀 말려라 하고 싶으면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머리를 감아라 하고 싶으면 머리를 wash your hair. 그렇지. 머리 감는 거 씻는 거죠. wash your hair 했겠죠. wash your hair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dry your hai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답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스 아이 윌 yes I will dry my hair가 생략된 겁니다. 자, 오늘 지현이가 또 다른 거 하나 더 중요한 거 배웁니다. Yes, I will dry my hair. Okay, I 여기다 새로 쓸게요. I will dry my hair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Okay,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ill의 뜻은 단어 시험 쳤을 때 했으니까 Will의 뜻이 뭐든가요?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죠. 그럼 I will dry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말릴 것이다. 그렇죠. 나는 말릴 것이다겠죠. My hair는 나의 머리카락.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 이유는 hair가 머리카락이라는 뜻의 무슨 시기 때문에 이름 시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에 대해서 아직 모르네요. 안만 길어봤자라 그러면 이게 남자 한 명입니까? 여자 한 명입니까? 아니요. 여러 개입니까? 네. 선생님이 이거 셀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셀 수 없다 그랬죠? 네. 여러 개입니까? 아니라고요. 셀 수 없으면 여러 개가 아니라고요. 데이도 아니고요. 뭐예요? 이시죠. 그것을 말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머리카락 다시 말해 그것들을 말릴 거래요. 그것을 말릴 거래요. 그것을 말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름씨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그 이름씨가 남자 한 명이면 he가 될 수 있고 여자 한 명이면 she. 여럿이면 they 그것들 또는 그 사람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면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이름씨 덩어리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will의 뜻은 아까 지현이가 얘기했듯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한 적이냐?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지현이가 이미 배웠던 비동사 쓰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라서 하다시 속에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다라는 뜻을 가진 do 또는 do랑 비슷한 형태의 does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did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천천히 나오면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에 뭐 wash your hair, wash your hands 같은 거 있죠? 이 안에 다 do가 숨어 있는 거야. 얘 뜻이 씻다라는 뜻이었고 그러면 하다시 속에는 얘 뜻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숨어 있어. 숨어 있다가 필요할 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다시 속에는 이렇게 숨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자, 누가 다 만드는 첫 번째 방법 비동사. 두 번째 방법 하다시를 쓰는 거. 세 번째 방법이 뭘 쓰는 방법이냐면 양념시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양념시의 종류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can. can이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 학교에서 배웠죠. 네. 그다음에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will 이런 애들이 양념시예요.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I can dry 하면 나는 말릴 수 있다가 될 거고 왜냐하면 can이 뭐뭐 할 수 있다고 dry가 말리다니까 합치면 말릴 수 있다가 되겠죠? I will dry 하면 나는 말릴 것이다. will의 뜻이 할 것이다고 dry가 말리다니까 나는 말릴 것이다. 그래서 can이나 will이 들어가 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보다 양념시. 양념시는 중학생이 되면 조동사라고 배울 거고요. 하다시는 중학생이 되면 동사라고 배울 거고 일반 동사라고 배울 거고 비동사는 중학생이 되면 비동사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I will 뒤에 I will dry my hair라는 말이 생략되었고 나의 머리카락을 말리다. 양념시 뒤에는 뭐뭐 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와줘야 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아, 이거는 뭐 한 번 듣는다고 기억날 리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양념시 나오는 문장이 나오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wash your teeth. wash? 아닌데. wash는 아닌데. I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오케이. 요 녀석은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일단 브러쉬부터. 얘는 브러쉬의 뜻은 붓, 솔 비슷한 뜻이고 또 닦다. 솔질하다, 솔로 문지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아, 이 뜻이에요? 그래요? 지금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죠. 명령문은 시작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하다시가 있어야 된다 했죠. 이게 붓, 솔이란 뜻이겠습니까? 솔질하다, 솔로 문지르다란 뜻이겠습니까? 이 뜻이죠. 이 뜻. 하다시라 해야지 무슨 문이 된다고 뭐뭐 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야지 상대방에게 뭐 하는 느낌이 든다? 명령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솔질하거라 됐습니까? 솔로 문질어라. 무엇을? 너의 치아들을. 그러니까 자, 티스의 특이한 점은 얘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고 뜻은? 치아들. 원래 이러면은 뭐 끝에 이런 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거 붙이지 않죠? 그렇죠. 자, 비교해서 책 한 권은 뭐라 합니까? 아, 북. 이라고 책 두 권 이상이 되면 책 두 권 이상이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북이라고 합니까? 북스라고 해야 되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 단수, 복수 이런 거 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처음 봐요 이런 거? 하나일 때의 표현, 여럿일 때의 표현 이런 거 처음 봅니까? 아니야. 자, 근데 얘가 뭐가 특이하냐? 자, 이빨 하나일 때는 뭐라 그럽니까? 투스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책, 얘도 이름씨고 얘도 이름씨야. 책이라는 것, 무엇 책, 무엇 이빨
분사 이름씨인데, 근데 얘는 둘 이상일 때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S가 붙는 게 규칙적인 복수형이 되는 거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익힐 수 있는 건데. 얘는 스펠링이 달라집니다. OO 대신에 뭐로 바뀐다? 그래서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야? is 이시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런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데이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day 데이죠.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네가 앞으로 조만간 만나게 될또 다른 불규칙 복수형에는 어린이 영어로 뭡니까? 만나봤을 텐데 a child죠. 근데 얘가 무슨 뜻으로 사용되고 싶을 때는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Children. Children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Okay,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런 애들을 보고 이름씨 중에서 불규칙으로 불이상을 표현하는 걸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양치하라 그랬어요. Brush your teeth. 그랬더니 I did. I did. 자, did는 아까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 있다 그랬습니까?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그리고 오늘 처음 등장한 양념시 양념시. 양념시는 능력의 양념, 뭐뭐 할수 있다, can. 미래의 양념, 뭐뭐 할 것이다, will. 이런 양념시였고요. 그 다음에 하다시도 하다시 안에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뭐 하다란 뜻에 do가 들어있거나 또는 does가 들어있거나 또는 did가 들어있는 거. 아까 얘기한 적 있죠? 자, 얘는 현재형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뭐를 한다라는 표현할 때 do를 쓰거나 does를 쓰는데, 언제 do를 쓰고 언제 does를 쓰는지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나오면 얘기할 거고요. did의 뜻은 뭐냐? 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 행동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 앞에. see you are teeth. 그렇죠. 양치질 하라고. brush your teeth라는 명령을 받았죠.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미 양치질을 했어. 언제? 현재 했어? 과거에 했어? 그래서 I did. 저 벌써 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참고로 얘는 뭐 대신 왔냐, 요거를 치우고 I brushed my teeth 대신 온 거예요. 됐습니까? brushed는 브러쉬의 모양이 바뀌었죠. 오케이. brush는 do가 들어있을 때 형태고요, brushed는 브러쉬 속에 뭐가 들어갔을 때의 형태다, did가 들어갔을 때 brushed로 모습이 바뀝니다. 그래서 I brushed 하면 이거 누가 다 만들어줬네. 누가? 내가 솔질했었다. 무엇을? 나의 치아들을. 됐습니까?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거고 이거예요. 과거에 사실 이미 한 행동을 얘기할 때는 하다시 속에 얘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써야 되고, 일반적으로 ED나 D가 붙어 있습니다. 하다시 뒤에.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